안녕하세요. e-러닝타운의 학습자용 사용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e-러닝타운은 레벨에 맞는 다양하고 재밌는 액티비티를 통해 4대 학습 영역을 균형있게 다질 수 있는 초등 온라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은 온라인 학습을 통해 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강점, 취약점 진단을 비롯하여 기간별 학습 성취도, 친구들과의 성적 비교 등을 통해 체계적인 성적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학원이나 기관에 소속된 단체 학생 이용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town.co.kr로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한 후 학생 회원 가입을 선택합니다. 약관의 동의 후 별표 표시된 회원 정보 필수 입력 사항을 작성합니다. 회원 소속에 해당되는 회원 구분은 단체 소속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소속 단체를 검색합니다. 해당되는 단체명, 단체 아이디, 주소명을 검색하여 원하는 단체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소속된 단체의 선생님이 가입 승인을 하게 되고 승인이 완료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나의 학습방을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최근 학습한 교재의 성적 정보입니다. 내가 속한 단체의 학습방 순위입니다. 학습방은 온라인 학습을 가장 많이 한 학생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내가 속한 클래스의 학습 알림장입니다. 클릭 시 알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1대1 문의 내역입니다. 회원 가입, 온라인 학습, 시스템, 오류 신고 등 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상단 메뉴를 보면 알림장, 학습하기, 성적표, 자료실, 내 정보의 5개 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메뉴의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장. 교사가 사전에 등록해 둔 알림장 내역을 보여줍니다. 학생은 알림장을 확인한 후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하기. 단체에 등록된 클래스를 선택 후 학습할 교재를 클릭하면 온라인 학습 및 테스트를 진행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영역을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Look and listen to the chant. G g gate. Gate. G g gift. Gift. 영역별 학습 완료 시 각 영역의 색이 채워집니다. 유닛에 해당되는 온라인 학습의 모든 영역을 완료하면 테스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Listen and fill in the blank. Listen and choose the one. 테스트 완료 시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 성적을 확인하고 싶은 교재를 선택합니다. 성적표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유닛의 상세 성적을 확인합니다. 또한 정오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복습을 진행합니다. 나의 점수에 해당되는 영역별 점수 비교 및 나의 답안 확인이 가능하며 나의 학습 진단에 해당되는 영역 진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린트 이미지를 클릭 시 성적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카드는 중간, 기말 성적표가 제공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진행한 테스트의 평균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실행했던 레벨 테스트 결과 및 오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실.
e-러닝타운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입니다. 교재 혹은 검색하고자 하는 자료를 카테고리에서 선택합니다.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내 정보 수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수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속된 학원이나 기관에서 탈퇴를 원한다면 소속 탈퇴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속 탈퇴 시 학습한 정보가 모두 삭제됩니다. e-러닝타운에서 탈퇴를 원할 시 회원 탈퇴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홈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학습방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개인 학생 이용 방법입니다. 개인 학생은 학습하고자 하는 교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회원 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 후 학생 회원 가입을 선택합니다. 약관의 동의 후 회원 정보를 모두 입력 후 회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합니다. 정보를 기재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로그인 후 학습을 진행하려면 나의 학습방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이 중 교재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교재 검색창에 시리즈, 교재, 대상 혹은 교재명을 이용하여 원하는 교재를 검색합니다. 조회된 교재 리스트입니다. 전체, 등록 교재 혹은 미등록 교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습을 원하는 교재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교재는 등록 완료로 표시됩니다. 등록을 마친 후 학습을 진행합니다. 교재 선택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메인 화면의 레벨 테스트를 클릭하여 수준에 맞는 교재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학습 레벨을 추천받습니다. Book 레벨 가이드를 이용하여 학습할 교재를 참고합니다. 레벨 테스트를 완료 후 성적을 확인하려면 성적표 탭을 선택합니다. 우측 레벨 테스트 탭을 선택한 후 응시일 또는 응시 유형을 선택하여 성적표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학생용 e-러닝타운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연습하고 복습하며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좋은 학습 시간이 될 수 있길 응원합니다.